Good morning, Bitcoin. 2019년 3월 7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목요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오전 6시 현재 시각 코인360 통해 본 암호화폐 시장은 좀 숨 고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요. 혼조세가 종종 나타나고요. 또 상승률이 많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5%대로 오르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이오스나 라이트코인도 오르고는 있는데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3%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이오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빨간불과 초록불을 좀 동시에 켜준 코인360 페이지 이번에는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시죠. 시장 가치는 1,327억 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7%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그래프 보시면요. 7거래일 동안의 차트인데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흐름을 따라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키워서 함께 보시면요. 일단은 7거래일로 봤을 때는 네, 다른 주보다는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요.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 6일 기준으로 이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네, 현지 시간 5일 밤이네요. 5일 밤 기준으로 6일에 걸쳐서 좀 나온 후에는 현재는 상승세를 좁은 또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넓혀서 한 달로 봤을 때는요. 현재 한 달 차트로 봤을 때도 네, 좀 변동성이 있지만 올라 있는 상태고 3개월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 네, 3개월 차트로 보시면요. 3개월 첫 시작과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현재 가격 수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1년간으로 한번 더 키워서 보시면요. 네, 연간으로는 2018년 3월과 비교했을 때는 6,000달러 수준이었죠. 만 달러 수준이었네요. 만 달러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 조금 큰 그림으로 오늘은 차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비트코인이 0.3% 정도 강세 이어가면서 3,900선까지 일단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137달러, 리플 0.31달러 수준 이어가면서 그래프 모양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스텔라랑 트론 오늘은 하락하고 있네요.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보셔도 크게 상승 나오거나 크게 하락 나온 종목은 현재 없는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좀 살펴보시면요. 가격과 좀 함께 나와있는 차트를 준비해봤는데 3거래일 차트거든요. 3거래일 차트 확인해 봤을 때 가격 급등이 나왔잖아요. 가격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의미있게 나와줬었고요. 그 이후 가격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지금 좀 잠잠한 상태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한 7거래일 차트로 넘겨보면요. 네, 가격이 상승할 때 좀 거래량 급등이 나와준 이후에는 중간중간 이슈에 따라서 좀 거래량이 나와주곤 있습니다만 대부분 잠잠한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7거래일 차트로 봤을 때 주 후반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은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하시기 전에 거래소 거래 동향 확인하셔야죠.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봤을 때 OKEX가 1위로 올라섰고요. 바이낸스, 디지피닉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업비트는요. 업비트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33위, 8.45% 24시간 거래량 줄어들면서 33위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트론부터 좀 내림세인데요. 트론, 비트코인, SV, 에이다 내림세 이어갑니다.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세타토큰 7.8% 급등세,
가장 큰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또 레이든 네트워크 토큰이 4.74%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뭐 이렇다 할 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없고요. 오름세도 내림세도 크지 않은 모습 빗썸에서도 연출이 되네요. 업비트에서는 거래대금 기준으로 이오스가 제일 많은데요. 이오스 내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뒤를 잇고 있는데 현재 425만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리플 0.29% 오르고 있고요. 세타 토큰은 업비트에서는 9% 넘게 강세 이어갑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들 또 짚어보셔야겠죠. 어제 라이트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라이트코인이 많이 오른 데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왜인지 좀 분석해주는 기사, 사실 어제 제가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확장성으로 이유를 한번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을 공식 정부 인증한 송금 서비스의 공식 코인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몇 번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로컬 비트코인.com의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현재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굉장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여기에 미국 제재까지 겹치면서 좀 경제가 많이 힘든데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도 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반감기도 곧 8월에 다가옵니다. 반감기가 다가오는 만큼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차트를 좀 봤더니 2015년에 있었던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때 8월에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7월까지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녹아있지 않나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주요한 요인으로는 베네수엘라를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올해 89%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사실 작년보다 88.7% 이미 늘어난 수치라는 게 좀 긍정적인 게 어쨌든 어떤 분야든 투자를 해야 거기에 따른 발전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은행 분야나 증권 분야, 또 투자 서비스, 보험 이런 쪽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 소비가 약 11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는 거고요. 또 뭐 그 밖에 다른 어떤 투자 사례가 계속해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가 좀 기대할 만한 해가 아닐까 싶고요. 2021년에는 97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117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미주은행에서 제이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진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페이크 뉴스였다라는 조금은 안타까운 기사가 나왔네요. 제이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굉장히 그나마 좀 열려있는 나라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일본이 현금 사용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이유는요. 일단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돈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범죄율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거에 큰 부담감이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평균 연령이 47세인데요. 모나코를 제외하고는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런 나라라서 스마트폰 사용에 조금은 뒤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자결제에 대한 그런 진출이다라고 뉴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인데요. 도쿄의 가장 인기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고 알려졌다고 해요. 뭐 저는 일본을 안 가봐서 이런 이름들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인기 있는 네 가지 네 곳의 나이트클럽들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할 때 4월부터는 비트코인 캐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비트코인.com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 S10 출시일이 공식적으로는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이걸 좀 언박싱이라고 하죠. 언박싱 해본 한 소비자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저작권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재생하기는 좀 힘들 텐데요. 실제로 개봉을 해봤더니 이 암호화폐 지갑이 런칭을 한 지금 시점에는 비트코인을 서비스하지 않고 이더리움만 가능한 것 같다라는 그런 후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이더리움만 지원을 한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렸고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일단 스마트폰에 깔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리드하는 어떤 스마트폰 시장을 리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HTC 엑소더스나 또 펀디엑스 여러분들도 아시는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엑스폰이라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폰을 런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폰의 암호화폐 적용은 늘어날 거고 애플도 결국에는 스마트폰 시장에 암호화폐를 소개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아주 크게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갤럭시 S10 혹시 구매해 보실 분들은요 써보시고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갤럭시 S9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기회가 되면 네, 써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암호화폐 시장 후오비가 OTC 거래에 리플을 추가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테더, 이오스, 후오비 토큰에 이어서 리플이 OTC 거래에 합류하게 됐다는 소식이고요. 후오비 같은 경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8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거래량 기준으로요.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관련 직원을 좀 채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추측을 내놓은 이유가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네, 복장을 비즈니스 캐주얼을 좀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보통 금융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포멀한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니도록 권장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증권맨들,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모습들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이런 분위기를 좀 벗어나서 캐주얼을 이제 권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추가 채용이 있지 않을까, 거기와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저작권 때문에 틀 수는 없을 텐데요. 이분이 새로운 골드만삭스 CEO인데요. 데이비드 솔로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DJing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대표의 성향과도 네,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네, 좀 나오고 있네요. 장펑차오 바이낸스 CEO가 최근에 알트코인들을 디리스팅, 그러니까 리스팅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요. 그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에 어긋나면 언제든 우리는 딜리스팅을 할 것이다. 프로젝트가 실제로 ICO 이후에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집중해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미리 노티스를 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티스를 하면 미리 팔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급습하듯이 딜리스팅을 한다는 그런 엄격한 경고 안내를 했네요. 리플의 엑스래피드 뭐 많이 활용될 것이다, 파트너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머큐리 FX라는 이런 회사가 최근에 실제로 이 엑스래피드를 활용해서 영국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보냈는데 처음 페이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도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그렇게 송금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다시 한번 드러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스타벅스 소식인데 어제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이제 벡트를 통해서 받는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해요. 저도 이 마켓워치의 기사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걸 발표한 이런 의견을 전한 곳의 리포트를 봤더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시를 보면요. 100유로를 네, 샀어요. 100유로를 사가지고 그 유로 가치가 105달러로 올랐다면 우리는 그 이득이 200달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세금을 신고하거나 여기에 대한 이득을 우리가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MP3 하나를 다운로드 받더라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가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얻으면 계속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사 마실 때도 그런 걸 계산해야 될 수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골치 아플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네, 마켓워치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블록미디어가 사이트 개편을 했고요. 와이스 레이팅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와이스 레이팅스의 독점 컨텐츠를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벤트 기간으로 등록하시면은 아마 3월 31일까지는 네, 무료로 프라임 멤버십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선착순 100분 안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옥션 거래소 0.39% 상승한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2019년 4월 비트코인 선물입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0.13% 보합권에서 3,840선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주요 이슈들 정리해 봤습니다. 자, 목요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흐름들 체크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